1170년 8월 궁궐을 뒤흔든 분노에 찬 외침. 문신의 씨를 말려버려라. 오랜 멸시와 차별을 갚아주려는 듯 이 무신들의 무자비한 칼부림아래 고려는 문신들의 피로 붉게 물듭니다. 자, 이 무신정변을 일으킨 중심 인물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정중부. 네! 바로 종삼품 대장군 정중부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의 기억을 잘 떠올려 보면 이 무신정변을 처음 계획한 건 정중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팔품 왕의 호위군 결령군 소속의 젊은 무인 두 사람이었죠. 바로 이유방 이고. 이 세 사람이 정변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신정변 이후 무신 세력이 힘을 쥐고 고려의 정권을 주도합니다. 자, 그걸 이렇게 부르죠. 무신 정권. 차별과 멸시를 받던 무신이 고려의 실세가 된 겁니다. 아, 정권을 주도할 힘을 주게 된 세 사람. 자, 이후에 뜻을 모아서 벌인 일 과연 무엇일까요? 자리를 이제 또 나눠야죠. 맞습니다. 그 일환으로 뭘 했냐면요. 일단 자신들이 모셨던 왕 의종을 파위시키고요. 멀리 거제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왕을 거제도로. 그리고 이들은요 이후에 의종의 동생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그 새로운 왕이 바로 명종입니다. 명종. 네. 오. 무신들이 바라고 바라던 그런 세상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신정변이라는 그 큰 목표를 달성한 이후 정변의 주역이었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 셋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금이요? 살좋게 나눴는데. 와, 역시나 약간 위기가 오네요. 바로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 셋 중 한 명이 비밀스럽게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세 사람 중 단독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고입니다. 아, 이고네. 이고가 모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실 이고는요. 정변 성공 직후부터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설마? 설마? 두 명을 없애고 혼자서 다 차지하자. 네. 진짜로? 그건 너무 크다. 내가 왕이 되자. 내가 이 세상을 다 차지하자. 그건 더 크다. 맞습니다. 진짜로? 이고는요 고려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고려의 왕이 되고자 한 거죠. 우와.
오직 태조 왕건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가 지금 그 왕좌를 탐내고 있는 거예요. 와, 오호. 설마 했는데. 자, 이거는요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것처럼 피비린내 나는 난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1171년 1월, 이고에게 드디어 기회의 날이 찾아옵니다. 자신들이 올렸던 왕, 누구라 그랬죠? 명종. 그 명종이 아들 태자의 성인식을 열기로 한 겁니다. 자, 이 태자의 성인식이니까 왕과 왕실의 사람은 물론이고 주요 관직에 앉은 그 신료들이 다 모이겠죠. 그렇죠. 이고는 바로 이 성인식을 거사를 일으킬 운명의 날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태자의 성인식 그날 이고는 그 사람들에게 궁궐 담장 사이에 숨어서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와, 진짜 개. 그런데 이고가 행동 개시를 위해서 궁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고 앞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인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고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함께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이의방. 이의방. 네. 자, 이의방은요 이고를 만나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철퇴를 휘둘러서 이고를 내리칩니다. 오! 철퇴에 맞은 이고. 오, 맞았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우와. 우와. 분명히 이고는요 몰래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왔을까요? 네. 어떻게 알고? 자, 사실요 이의방은요 앞뒤 가리지 않는 이고의 이 불같은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이고와 다른 두 사람은요 의견이 부딪힐 때가 많았거든요. 자, 어떤 일이 이전에 있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여러 무신들이 중방에 모여 문신 가운데 살아남은 자를 모두 불렀는데 이고가 그들을 모두 죽이려 하자 정중부가 저지하였다. 아, 그러니까 그 정변 후에 살아남은 무신들 모였는데 이제 막 이고가 갑자기 그 사람 다 죽이려고 막 하니까 말린 상황. 그렇죠.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변 이후 이고는요 왕이었던 의종. 의종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 앞뒤 안 가리는 그런. 그렇죠. 딱. 자, 그러면서 이 정중부와 이의방은요 이고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화약고 같은 인물,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던 중에 이의방이 그 부하로부터 이고가 남몰래 거사를 준비한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의방은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이고를 철퇴로 내리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자, 함께 뜻을 모아 무신정변을 성공시켰던 무신정변의 3인방 정중부, 이의방, 이고. 겨우 4개월 만에 서로의 생각이 극명하게 달랐던 것이 바로 이고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자, 이제
정변 3인방에서 정중구와 이유방 단 둘만 남은 상황이었죠. 네. 자, 이후 자연스럽게 고려의 군사력은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이유방. 당연하죠. 이유방에게 집중됐고요. 이유방은 무신 정권의 강력한 실권자로 오르게 됩니다. 선생님. 네. 그럼 지금 이유방이 계속 사람을 죽이고 하고 있는데 이때 정중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상황 속에서 정중부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도 만약에 생각이 다르면 나도? 좀 불안감. 불안감이 좀 생기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중부는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요? 무서워서? 자신 역시 이유방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되게 의외네요. 두려운 거죠, 지금. 자, 물론 정중부가 이유방보다 지위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방은요, 정변 때 이 군사들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 무인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요, 이 하급 무인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유방이 움직이자 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정중부는 이런 이유방의 거침없는 행동에 그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집안에 틀어박힌 정중부는요, 자신의 관직을 버리고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까지 합니다. 많이 무서웠나 보다. 자, 그런데 정중부가 이 집에 틀어박혀 있던 그 어느 날 정중부의 집에 웬 손님이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 정중부 입장에서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누구? 이유방? 이유방이죠. 맞습니다. 이유방이 비장한 모습으로 정중부를 직접 찾아온 겁니다. 부자의 관계를 맺자고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정중부의 예상과 정반대였죠. 이유방은 처음 정변을 일으킬 때부터 군사를 지휘했고 그 때문에 집권 무신들 중에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변 자체를 총괄적으로 지휘했던 정중부의 위상도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이유방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쥐도 코너에 몰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물 수 있잖아요. 좀 정중부 좀 안심시키고 정중부와 연합을 맺는 것은 이유방에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상장군,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내 상장군과 의기투합하여 한팔힘을 보태드리겠사옵니다. 자, 이렇게 정중부와 이유방은 쿠데타의 주역으로서 정권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힘을 키워가고 있는 이유방. 그런데 무신 정권이 시작된 지 3년째인 1173년 8월 이유방의 목숨을 위협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문신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오. 네. 자, 바로 문신 김보당이 일으킨 김보당의 난. 자, 과연 이 김보당은 어떤 인물일까요? 바로 유력한 가문 출신의 문신이었습니다. 자, 이 문신 김보당이 난을 일으킨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무신. 무신이 뭐 어디 가나 무신. 그 문신의 그 과거에 그런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들이 다 있겠죠. 네, 있죠.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바로 이 무신 정권의 횡포를 더는 못 참겠다면서 김보당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죠. 무신 정권을 전면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아이고야. 게다가요, 이 김보당이 상소로 안 되니까 이제는 대궐 앞에 엎드려서 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황상폐하! 이준유와 문국겸을 파직하시옵소서! 파직하시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그래도 별다른 변화 없었을 것 같아요. 변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엎드려서 청하고 있는 이 김보당 군인들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결국 김보당은요, 이 혼란한 고려를 바로 세우려면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는 이 무신 정권을 처단하고 무신정변 이전으로 고려를 되돌려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죠. 드디어 이 김보당이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지방관, 동북면 병마사가 됩니다. 군인들과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위. 자, 이제 때가 왔음을 직시하고요. 김보당은 이 인물을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거제에 있던 의종. 맞습니다. 바로 거제도로 유배된 왕 의종이었습니다. 이 김보당은요, 무신들을 물리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바로 그 무신들이 세웠던 왕 누구였죠? 명종. 이 명종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의종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 누구겠습니까? 의방. 그렇죠. 이의방. 맞습니다. 바로 무신 정권의 중심 세력 이의방과 정중부겠죠. 자, 이의방과 정중부는요, 정변 이후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요? 그 부자관계. 부자관계. 이 부자관계를 맺고 처음으로 공동의 적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자, 이의방과 정중부는요, 이 김보당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의종을 앞세운 문신들의 반격.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아무리 친인 척 모으고 막 다 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무신을 이길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앞세운 무신들 앞에 문신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보당의 나는 2개월 만에 진압됩니다. 진압. 자, 그런데요, 그의 죽음 이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록 한번 보시죠. 이음인이 의종의 척추를 꺾어버렸는데 손을 놀리자 소리가 나니 이음인이 크게 웃었다. 김보당의 난에 함께했던 누구? 의종. 의종. 그 왕을 죽인 거예요. 오. 지금 의종이 살해당한 겁니다. 네. 자, 바로 이 의종을 죽인 남자는요, 천민 출신의 장군 이의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의민. 네, 이의민. 이 이의민은 이 힘이 아주 셌는데요, 맨손으로 의종의 척추를 부러뜨려 죽인 겁니다. 와. 와. 나라는 겁니다. 왕을. 무서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다, 진짜. 아, 너무 소름 끼치고 잔인하죠?
그 저 시대에 무신 정변 일어나도 왕만은 네. 그 용의 후손이라서 건들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 왕을 죽이는데 무섰다는 게 그러니까 살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음이는 왜 무슨 이유로 왕을 죽였을까? 지금 갑자기 지금 이음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 당시 남겨진 기록을 보면요. 이음인의 배후로 어떤 인물들을 꾸준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의방. 이의방. 정중부. 그러니까 이게 난이 한번 일어났고 음흠. 그 난의 중심에 의종이 있었고 네. 그러면 의종에 의해서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아예 그냥 이제는 또 그런 난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막아버리자. 맞습니다. 폐위된 왕. 의종이 살아있는 한 제2의 김보당의 난, 제3의 김보당의 난 일어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불안 요소가 된 의종 어떻게 하자? 아예 그냥 처단을 해버리자. 네, 아예 네. 말려버리자. 이의방과 정중부는 결국 의종을 제거하기로 한 거죠. 의종의 죽음은 무엇보다 무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종이 죽었다는 것은 정변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정치적 구심점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란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의종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이제 고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그 둘의 세상 아닐까요? 완전. 맞습니다. 이제 이전에 없던 강력한 무신 정권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